야, 초등학생들 중에 담배 피는 사람 없지? 너네 초등학교에는? 아는 친구 중에서는 주변에 좀 있어? 많아요. 많다고? 야, 걔네들은 담배를 어디서 구하는 거야? 부모님한테 대부분 구하는 것 같아요. 아, 부모님 걸 몰래? 부모님이 대신. 부모님이 사준다고 담배를? 초6, 155에 38kg 입니다. 옷 못 입는 것 같아서 조언받고 싶어요. 유유. 38kg면 진짜 잘하면 날아갈 수도 있어요. 태풍 오면은. 네. 봅시다. 요즘 초등학생 친구들은 뭔가가 초등학생 같지가 않아. 그렇지 않냐? 팔다리가 되게 얇고 길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근데 일단, 일단 앉아있는 건 넘어갑니다. 앉아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안 돼요. 야, 진짜 말랐네. 야, 근데 요즘은 또 브이를 이렇게 합니까? 바로 하다가 이거 하다가 이제는 이거야? 이제 이렇게 합니까? 저는 또 이제 아저씨이기 때문에 요즘에 어떤 그걸 좀 따라가고 싶은데 요즘 친구들은 브이를 이렇게 합니까? 이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밑에 이런 바지보다는 청바지나 면바지 뭐 이런 걸로 좀 와이드하게 입으면 예쁠 것 같은데요. 야, 유라이크 감성은 있어요. 얼굴 포샵 들어간 것 같거든요. 딱 봐도 너무 AI 느낌의 이목구비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이불 정리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게으른 것 같고요. 그래도 숄더 부분 잡혀있는 니트 너무 예쁜데 일어나 있는 거 좀 보내지 앉아있는 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 청바지에다가 안에 나시에다가 카디건 괜찮네. 내가 늘 얘기하잖아, 머리 스타일도 좀 해달라니까. 그냥 뭔가 단아한 옛날에 그냥 한복에 어울리는 그냥 이런 그냥 엘라스틴 생머리인데 이런 느낌이 가장 난데 나는 개인적으로 검정보다는 밝은 계열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 친구. 와, 이거 봐, 헐랐잖아. 어차피 멸치는 모리보도 멸치다. 제정대의 패션학 3장 2절에 나오는 말인데 저 연청이나 화이트 이런 느낌도 가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이런 느낌 봐봐. 키가 158인데 다리 길이가 이 정도면은 거의 뭐 그 외계인이야, 외계인. 아, 이게 지금 무슨 뭔지 모르겠어. 뭐 발가락 따봉은 좋아요. 네, 발가락 따봉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전체적으로 스타일링 자체가 맞지가 않아. 이 지금 이 조거 팬츠는 되게 스트릿한 느낌인데 위에 슬리브는 너무 그냥 무난하고 거기에 캉골 가방은 왜 들었는지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맞지가 않아, 룩이. 친구야, 지금 뭐 전화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재민이 친구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네. 여보세요? 네. 아니, 너 지금 어떻게 조언 삼촌한테 받은 거 어때? 괜찮아?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머리를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뭐가 어울리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너 지금 머리 너무 미역 같잖아 그냥 지금. 네. 머리를 약간 좀 뭐 이렇게 파마 이런 거는 해보는 건 어때? 예전에 파마 했었는데 너무 아줌마 같아가지고. 너가 뭘 해도 아줌마 같을 수가 없어. 아, 진짜로. 그리고 너가 지금 팔다리가 되게 얇고 길잖아.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큰 거 상의는 좀 붙는 거 입어도 되고. 아까 초록색 니트 잘 샀어. 그거 예뻐. 응. 오, 잘 샀는데 니트. 오, 뭐 누가 추천해 준 거야? 응, 엄마가 샀는데 엄마가 너무 짧다고 그냥 줬어요. 그 결국 엄마가 짠 처리한 거네 너한테. 딱 이걸로 알 수 있어. 너는 지금 피지컬이 탁 타고 났기 때문에 못 입어도 예쁜 몸이야. 인정해? 네. 그래. 물론 뭐 너가 원하는 뭐 언니들의 무슨 막 되게 언니 막 글래머에 막 이런 거는 너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너무 욕심은 갖지 마. 네. 굉장히 소프트하게 얘기하네. 또 착하니까. 뭐 너가? 너 하나도 안 착해 보이는데? 애들이 다 이상하대요. 너 이상하대? 왜? 제가 좀 또라이 기질 있어가지고. 너 또라이 기질이라고? 뭐 너가 왜? 너가 뭐 하길래 또라이 기질이 있다 그래? 그냥 시내 한복판에서 이상하게 미쳐 날뛰면서 돌아다녀가지고. 뭐 어떻게 막 뛰어다녀? 막 아아 막 이러면서? 네. 아, 야, 너 말랐는데 그리고 뛰어다니면 너 잘하면 날 수도 있겠다 그러다가. 너 뭐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 없어요. 왜? 제 짝사랑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누굴 아직 좋아해본 적은 없어? 네. 야, 너 이상형은 뭐야? 키 크고 잘생기고 옷잘 입고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는 담배 안 피고 그런 완벽한 사람. 야, 그럼 너는 완벽해? 아니요. 아, 그 이상형일 뿐이니까. 그쵸. 야, 초등학생들 중에 담배 피는 사람 없지? 너네 초등학교에는? 저희 초에는 없는데 아는 친구 중에서는 주변에 좀 있어? 많아요. 많다고? 야, 걔네들은 담배를 어디서 구하는 거야? 모르겠어. 그거 너 좀 알아봐봐. 그거 좀 그 루트를 좀 알아봐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막자고. 부모님한테 대부분 구하는 것 같던데. 아, 부모님 걸 몰래? 부모님이 대신. 부모님이 사주준다고 담배를? 그런 경우도 요즘엔 많던데요. 아니, 장난치지 장난하냐? 진짜 제 주변에 어떤 한 살 많은 오빠는 저번에 그렇게 해서 구했다던데. 아니야, 세상에 어떤 부모가 초등학생한테 중학교 1학년한테 담배를 사줘. 아, 진짜야? 모르겠어요. 응. 너
맞을래 진짜? 너 정말 진짜인데. 너 거짓말이면 너 살 더 빠진다. 네. 그래? 하여튼 그래서 그 뭐야 그 좀 밝은 옷 좀 입고 너무 애매한 면바지 이런 것보다는 청바지나 이런 거 코듀로이 바지 이런 거 좀 입으면 좋겠어. 네. 왜? 야 왜? 왜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대답하는 거냐? 네 이게 아니라 네 뭐 약간 왜 약간 좀 삐진 것처럼 왜 그러는 거야? 애들이 그냥 봤을 관된 거 같은데. 야 너는 너가 봤을 때 나 몇 살 같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네 너는 복 많이 받아라. 뭐지? 아, 나는... 아닌가 본데요? 뭐라고? 아닌가 본데요? 야 너 약간 너 책 많이 읽지? 관심 있는 분야만? 아 너 뭔가 말하는 게 약간 그 좀 되게 성숙한데? 단어 쓰는 것도 그렇고? 네 공부 잘해요. 몇 등인데? 반에서 1등. 아 넘치지 마. 진짜 반에서 시험 보면 항상 제일 잘 나오는데 너 방금 10 이런 거 아니지? 아니 아 방금 내가 뻥치고 아 씨발 이런 거 같은데? 아니지? 네 네 반가웠다. 네. 어 알았어. 그 뭐야 좀 옷에 좀 관심을 갖자. 너 옷이 너무 없는 것 같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옷을 못 사요. 네, 돈 좀 모아 보자. 엄마나 아빠한테 좀 열심히. 너 반 1등이면 용돈 많이 줄 거 아니야 어머니가 아빠나. 아니에요. 현실을 똑바로 해보자. 한번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생각해보고 돈을 모아 보자. 알았지? 네. 반가웠어. 네. 내가 사주라고? 이거. 똥이 마려우면 똥을 싸이 개놈 새끼야. 그냥 똥 싸면서 볼 수 있잖아. 뭐 어떡하라고. 아니 아까도 초장부터 그냥 어? 형 나 리모컨 좀 찾아줘. 내가 리모컨을 어떻게 찾아. 내가 리모컨을 어? 그래 좀 그런 거 좀 알아서 좀 알아 하세요. 좀 그냥 그런 거는 내가 어떻게 도와줍니까.